빨간 드레스를 입고 빨간 머리 장식을 한 무용수가 춤을 추는 모습 TV로 많이들 보셨죠. 바로 플라멩고인데요.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정열과 자유의 이미지에는 피카소라는 이름도 함께 떠오릅니다. 이 나라의 무엇이 이토록 뜨거운 열정을 만들어내는지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와 그 세계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마치 도슨트처럼 우리를 스페인 미술관으로 초대해 주실 겁니다. 최혜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신데 네. 이 의상이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오늘 스페인 미술 세계로의 초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스페인의 문화 예술, 정열과 예술의 나라라고 하는 스페인의 분위기를 조금 내고자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저는 스페인 하면은 축구, 라리가 이런 게 좀 떠올랐거든요. 네. 저도 뭐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잠 못 들게 하는 뭐 엘 클라시코라고도 하는 라리가가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워낙 예술 문화가 다채롭게 전개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이 여행이 어려운 시대에 네. 특히 오늘 강연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스페인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까 처음에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축구의 나라, 네. 예, 뭐 정열의 나라 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예, 뭐 스페인은 뭐 에스파냐, 스페인 제국,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주 대항해 시대의 신대륙을 발견한 나라로서 무역 항로를 개척하고 식민지를 개척했던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아주 대강국이었던 거죠. 또한 독실한 가톨릭 왕국으로서 가톨릭 중심의 왕국을 성립을 하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현대사로 오면은 뭐 스페인의 뭐 내전도 있었고 최근에는 뭐 바르셀로나 올림픽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강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스페인 제국은 16세기와 17세기에는 여러 제국들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호칭도 바로 스페인이 가장 먼저 최초로 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스페인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기원전 2세기경부터 한 600년간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또한 5세기에는 서고투족이 또 들어와가지고 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를 했죠. 그러다가 약 800년 가까이 북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슬람 세력, 무어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한 1492년까지 8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 제국의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로 스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톨릭 문화권의 예술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서유럽권의 나라들보다는 문화예술이 상대적으로는 늦게 꽃피우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아마 스페인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또 다양한 문화가 이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스페인은 여러 문화를 융합할 수도 있었고 그 안에서 또 뜨거웠던 자기들만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15세기를 지나서 16세기, 17세기 이렇게 지나면서는 스페인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부를 정도의 영광을 누리면서 승승장구했는데요. 그때가 바로 합스부르크 왕조의 펠리페 2세, 스페인 최전성기의 통치자가 등장을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스페인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펠리페 2세가 굉장히 중요한 왕인데요. 역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화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펠리페 2세는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펠리페 2세의 또 다른 측면이 바로 뭐냐면 미술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한테 직접 그림을 주문하기도 하고요.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뭐 플랑드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서 대가들의 작품을 수집을 해오기도 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펠리페 2세 때부터 스페인의 예술이나 미술이 좀 발전을 하게 됐나요? 아, 네,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통일 왕국을 완성을 하고 나서 스페인은 그때부터 새로운 건축, 네,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펠리페 2세가 기존의 수도였던 톨레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작다라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네. 네, 마드리드로 천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1561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드리드 근처에 엘레스코리아라고 하는 수도원이자 왕궁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거기는 방이 뭐 2천 개가 넘는다고 하고 역대 왕들의 무덤까지도 있고요. 수도원도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의 건축 사업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 안을 장식해야 되는 그림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조각 작품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펠리페 2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대가들, 그쪽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화가들, 아니면은 플랑드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화가들을 대거 고용해서 그렇게 벽화 작업이라든가 조각 작품을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로 톨레도의 엘 에스코리알의 의뢰를 받게 되는 화가가 바로 엘 그레코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엘 그레코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보면요. 네. 엘이라고 하는 거는 스페인어의 앞에 정관사고요. 그레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뭐 레슬링이거나 이런 올림픽 경기할 때 그레코 로망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게 바로 그레코 로망이 그리스 로마를 얘기하는 건데 그레코, 그릭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네. 바로 그리스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 그레코는 바로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당시 크레타 섬은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문화권에서 자라났다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그가 그리스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의 엘 그레코라는 이름으로 스페인으로 오게 됩니다. 엘 그레코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면 아 정말 이 화가는 그 어떤 화파에도 들어가지 않는 정말 엘 그레코만의 그림을 그린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독창적인 화풍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개성적인 화풍을 보면서 20세기의 현대미술에서 표현주의 미술이 있는데요. 거기에 끼친 영향도 굉장히 많고 우리 뭐 현대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가들 아까 파블로 피카소도 있는데요. 그에게까지도 영감을 준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산토 토밍고 엘 안티고 교회의 제단화를 그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단화에 이렇게 여러 작품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성모 승천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것이 거의 엘 그레코가 톨레도에 정착하면서 초창기에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바로 이탈리아 후기 르네상스의 스타일, 이탈리아 풍이 좀 느껴지는 그런 그림인데 지금 보면 아래쪽 하단과 위에 상단에 이제 성모 마리아가 승천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거기 이제 성모 마리아 발쪽에 보면 초승달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러한 스토리에 입각을 해가지고 이러한 종교화를 그리게 된 거죠. 그 위에 있는 것은 또 삼위일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데요. 여기서는 이 엘 그레코만의 형태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사실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리스 로마 미술의 재현처럼 보이고 완벽한 비례, 이상적인 신체, 아름다운 신체 네. 이런 것들의 주력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 엘 그레코는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은 왜곡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신체를 조금 더 길게끔 늘린다던가 아니면 더 이렇게 과장돼서 이렇게 더 찌그러져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화파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색채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요. 강렬한 색채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보면은 굉장히 창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었을 때 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창백한 저 신체의 모습과 그다음에 상처 보이시나요? 네. 가슴 쪽에 있는 네. 그것들 정말 처절하리만큼 사실적으로 정말 누가 봐도 아 굉장히 고통스럽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게끔 네. 엘그르코는 종교화를 저렇게 사실적으로 그린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더 강렬해졌죠. 와. 네, 바로 이 작품이 엘그레코가 교회의 주문을 받아서 그린 작품이에요. 역시 톨레도의 정착 초기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시죠. 네, 네 완전 빨간색의 네. 성의를 입고 있는 그의 모습이고요. 바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저 옷을 벗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 그 스토리가 있는 내용을 주문을 받아가지고 엘그르코가 그렸는데요. 불행하게도 이게 교회의 만족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게 기존에 봤던 르네상스 스타일의 종교화 뭔가 신격화시킨 그런 그림들에 익숙했던 사람들한테는 이 그림이 꽤나 불경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온. 아, 네, 그렇죠.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막 군중들이 그 머리 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막 이렇게 운집해 있는 저것도 네. 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불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 하단에 여인이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마리아가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 복음서 내용에는 없는 이러한 내용을 엘그레코가 집어넣었다는 것에서 교회의 만족을 일으키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 것과 좀 많이 다른. 네네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지금 십자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또 사람의 모습도 보이는 것 때문에 네. 아 바로 이런 게 교회에서 주문했을 때는 훨씬 더 성스러워 보이고 뭔가 미화가 되고 신격화가 되는 그런 식의 종교화를 원했던 거였는데 네. 엘그레코는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해는 종교화를 그려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나 성당 심지어는 펠리페 2세까지도 그의 취향에는 맞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르네상스 그림보다는요. 저한테는 네. 굉장히 역동적이다. 아, 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 드네요. 아, 네. 그래서 이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현대미술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엘그레코의 정말 명작인 작품인데요. 뭐 성 요한의 환시이라기도 하고 다섯 번째 봉인이 열린 것이라고도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인물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철저한 원근법, 네. 철저한 비례, 수학적인 비례, 뭐 인체의 미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가 돼서 그려질 텐데요. 엘그레코는 그렇게 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원근법이나 비례를 무시하고 그린 것 같기도 하고요. 대신에 색채나 빛의 표현에 더 중점을 둬가지고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그 내용을 더 극대화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나중에 20세기 현대미술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화가인 파블로 피카소가 그의 또 걸작이죠. 최고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릴 때 참고로 했고 영감을 받았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엘그레코의 작품 중에서 뭐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 많이 얘기되는 한 개의 작품을 더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오, 네. 네, 이 작품을 보시면은 굉장히 큰 작품이고요. 와. 실제로 오르가스 백작의 무덤 위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그림으로 제작이 된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을 보면 바로 오르가스 백작의 장례식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작품을 보게 되면 화면이 상단과 하단으로 나눠져 있죠. 네. 네, 하단은 현실 세계예요. 네. 상단은 천상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그렇네요. 이분법적으로 공간을 구성을 하고 있고 실제로 표현이 있어서도 아래쪽은 당시 톨레도에 있었던 귀족들 아니면 교회의 사람들 뭐 주교들 그들의 모습 심지어는 저기 맨 앞에 있는 조그만 아이는 엘그레코의 진짜 친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아들까지 그 생생한
그 현장의 모습을 네. 보여주는 것처럼 네,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위에 상단에 뭐 성모 마리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엘그레코만의 형태적인 특징을 보여주면서 그다음에 또 그런 색감, 네. 빛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그레코의 대표적인 작품을 보셨는데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그레코는 크레타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크레타는 그에게 생명과 화가로서의 기술을 주었고 톨레도라고 하는 곳은 죽음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톨레도의 화가 스페인의 화가로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톨레도에서 그 엘그레코가 많이 그렸던 종교화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조금 더 100년 또 200년 지나는 화가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미술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인데요. 이 프라도 미술관은 지금 한 200년 정도가 지난 미술관이에요. 원래 왕립 미술관으로 출발을 했고요. 페르난도 7세 때 완공을 해서 왕족들의 미술품 컬렉션들을 전시하던 곳에서 나중에는 이제 일반 대중에게 공개를 하면서 유명해진 미술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미술관을 가시게 되면은 메인 파사드라고 하죠. 정문 쪽에는 스페인이 자랑하는 최고의 화가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입장을 하게 되는 북쪽의 문이 있는데요. 그중에 스페인의 최고의 화가의 동상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벨라스케스와 그다음에 고야의 동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두 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이 화가는 17세기 바로코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서 스페인 미술의 황금기를 열었다라고 할 수 있는 화가입니다. 사실 엘그레코는 뭔가 궁정 화가가 되고는 싶었지만 그의 파격적인 스타일 때문에 펠리페 2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이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24살의 궁정 화가가 됩니다. 바로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가 되고 펠리페 4세는 이 디에고 벨라스케스를 굉장히 좋아했는지 자신의 초상화와 뭐 왕실의 초상화는 벨라스케스 이외의 다른 화가들은 그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원래는 안달루시아의 세비야 출신의 화가였어요. 어떻게 보면 로컬 화가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마드리드로 오게 되면서는 궁정화가로서 왕실 가족들의 초상화, 그 다음에 기록화 등등을 그리면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작품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아마 서양 미술사에서는 최고의 걸작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라스 메니나스라고 하는 작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우리나라로 번역을 해서는 신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이에요. 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프라도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데에 있는 가장 가운데에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스페인 예술의 황금기를 이끈 바로 이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명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56년에 완성한 작품인데요. 서양 미술사에서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 작품도 없을 거예요. 수많은 화가들한테 영감을 줬을 뿐만이 아니라 평론가들이거나 미술사학자들한테 도대체 이 그림은 누구를 위한 그림이고 누구를 그렸는지 이 그림의 회화적인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회화적인 언어는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얘기가 되고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슬기 아나운서는 이 작품을 보실 때 네. 도대체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주인공은 이 꼬마 아가씨가 아닐까요? 이 금발을 네. 하고 있는 꼬마 아가씨가 아닐까? 아니면 좀 더 추리를 해보자면 저기 뒤에 계신 분이 아닐까? 뭐 여러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가요? 어떤 분이 주인공이세요? 네. 지금 정슬기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도대체 이 그림 속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네. 과연 누구를 그리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등장인물이 한 11명 정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뭐 사냥개까지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라스메니나스라고 하는 시녀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제목은 사실 처음부터는 이 제목은 아니었어요. 뭐 처음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왕녀 마르가리타 테레사라고 하는 왕녀의 초상화다라고도 알려져 있었고 그와 뭐 그의 시종들 아니면 난쟁이들 뭐 이렇게 해서 알려지기도 했다가 아니다 펠리페 4세 가족들의 로얄 패밀리의 초상화다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다가 한때는 또 아니다 벨라스케스의 초상화다 화가 자신의 초상화다 라고도 알려져 있다가요. 나중에 1800년대가 좀 지나서부터는 시녀들이라고 하는 라스메니나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할 때 시녀들, 때로는 하녀들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어에서 오는 어감이 조금 신분이 낮은 사람이고 뭐 궁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시종들이라고 하는 뭔가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는데요.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스페인어의 메니나는 여성형 명사고요. 메니노라고 하는 남성형 명사가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냐면 귀족의 자제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이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족의 자제들로 왕궁에 있는 어린 왕자와 어린 공주들 친구로서 어렸을 때부터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왕궁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거나 이렇게 할 때 시녀들 뭐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녀나 이런 이미지는 아니네요. 그래서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나중에 이제 학자가 밝혀가지고 누구였는지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실명이 다 이렇게 밝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그 이름 앞에 돈, 돈나 이런 호칭이 들어가요. 그것들은 귀족 들의 남자들한테는 돈이라고 붙여지고요. 귀족의 여자들한테는 돈나 이렇게 붙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이 절대로 낮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인공은 어떤 인물 같으세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사실 펠리페 4세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궁정화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가 왕궁에서 그림 그리는 화실이 있었대요. 그럴 때 그림 그리는 작업을 했을 때 펠리페 4세가 굉장히 그의 화실을 자주 방문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펠리페 4세의 왕과 왕비의 초상은 저쪽 뒤편에 있는 거울에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제 거울이군요. 거울 속에 인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왼쪽에 보면 커다란 캔버스와 여기서 그림 그리고 있는 벨라스케스의 모습이 보이시죠? 저는 솔직히는 이 작품을 벨라스케스 자신의 초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을 그린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이유는요. 지금 왕과 왕비의 초상도 물론 들어가 있고 자기가 커다란 캔버스에 지금 작업을 열심히 할 때 왕과 왕비가 방문을 했다. 그리고 공주와 그 왕궁에 있었던 시종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궁 안에 있는 화실에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방문을 해줬다. 나는 정말 이 펠리페 4세의 왕과 왕족들의 사랑을 받는 화가였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크 시대 때 화가들의 또 목표는 뭐였냐면 신분 상승이 목표였어요. 상대적으로 화가들의 지위가 뭐 왕족이나 귀족에 비해서는 낮았으니까요. 뭔가 자기가 귀족의 일환이 되고 싶어해서 실제로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자기가 귀족이어가지고 순수 혈통의 귀족임을 밝혀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산티아고 기사단에 계속해서 서류 심사를 넣게 돼요. 그래서 펠리페 4세가 귀족의 자기까지 주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산티아고 기사단에 들어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서류 심사에서 계속 리젝트를 당해도 그걸 계속해서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벨라스케스가 죽기 1년 전에 그 기사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벨라스케스의 지금 의상에 가슴 쪽에 있는 십자가 표식이 보이나요?
그게 바로 산티아고 기사단의 표식이거든요. 아. 그래서 죽기 1년 전에 그렇게 되는 것을 나중에 이 그림이 완성되고 나서 그려넣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비춰본다면 저는 이 작품은 벨라스케스 자신의 초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해석을 들어보니까요. 벨라스케스가 정말 자신의 초상화를 그렸을 것이라는 추측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서양 미술사 최고의 명작임과 동시에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그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보는 것인지, 누구를 그린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페인 역사상 또 한 명의 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또 이 화가도 스페인 역사상 최고의 궁정화가로 알려져 있는 프란시스코 고야입니다. 벨라스케스보다는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가서 나오게 되는데요. 뭐 18세기 후반에서부터 19세기 초반까지 활약을 했던 화가라고 할 수가 있죠. 스페인 제국의 화려했던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 점점 쇠락기에 있었던 부르봉 왕조. 뭐 부르봉 왕조라고 하는 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랑스 혈통을 이어받은 스페인 왕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펠리페 5세부터 해서 뭐 카를로스 4세, 그다음 페르난도 7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때 시기가 스페인의 역사에서 보면은 쇠락기, 쇠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프랑스와 스페인이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프랑스의 침략, 지배를 받게 되는 내전 간섭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서 전쟁과 관련된 그림도 프란시스코 고야는 또 굉장히 많이 그리게 되고요. 그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또한 고야가 그리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칼로스 4세의 가족들의 초상화입니다. 사실 왕보다는 지금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 왕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부르봉 왕조 시기에 물론 프랑스의 내정 간섭도 있었지만 칼로스 4세는 정치에는 굉장히 관심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사냥만 즐기게 됐을 때 왕비하고 왕비의 또 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재상이었던 마누엘 고도이가 거의 정치를 맡아서 했었는데요. 그런 것 들을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는 뭔가 무기력한 왕실의 모습, 무능력한 황제의 모습을 이렇게 담담하게 아니면 사실적으로 좀 그려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인물은 아까보다 더 많아져서 지금 고야를 빼고는 13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제 기분 나쁜 숫자로 13이라는 숫자로 일부러 맞춰서 그렸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고야는 82세 이렇게까지 살았는데요.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정 수석 화가로도 활동을 했었고 제국주의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고야의 초기에는 작품이 굉장히 밝아요. 로코코풍의 장식적인 그림, 아까 타피스트리의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화가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장식적인 그림, 뭔가 활발한 그림, 밝은 그림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점점 고야는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왕실의 가족 초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야기도 자기가 또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고 또 말년에는 어두운 그림을 또 많이 그리게 돼요. 그래서 뭐 전쟁을 겪기도 했고 그다음에 고야 자신은 40대 때 열병을 앓아가지고 청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세상과 단절을 하게도 되면서 그의 블랙 페인팅이라고 하는 검은 그림들의 시리즈가 또 말년에는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 세계를 얘기한다면 어느 한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1808년 5월 3일 마드리드 프린시페 피오산에서의 처형이라고 하는 프랑스 군대가 스페인의 민중봉기를 탄압하면서 44명의 사람들을 실제로 처형을 하는 장면을 갖다가 그린 그림도 있게 되고요. 그런 것처럼 고야는 어찌 보면은 인상주의 화가들, 19세기에 있었던 인상주의 화가들, 20세기의 파블로 피카소한테까지도 영향을 준 현대 회화의
시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근대적이다, 리얼리즘의 세계가 열렸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거든요. 오늘 고야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서 제가 설명을 할 그림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고야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옷을 벗은 마하, 그리고 옷을 입은 마하, 두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은 프라도 미술관에 두 개의 작품이 나란히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옷을 벗은 마하가 먼저 그려지고요. 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옷을 입은 마하의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네. 이 작품 속의 모델이 과연 누구인지 당시부터 그 후까지 지금까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여기서 보여지는 누드화, 스페인 최초의 누드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르네상스 시대 때 여성의 누드화가 그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프란시스코 고야의 이 옷을 벗은 마하는 좀 다른 누드화예요. 지금 어떤 게 다른가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작품 속의 모델이 똑바로 이 밖에 있는 저희들을 보고 있죠.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면서 그러네요.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누드화가 저러지 않았거든요. 좀 다소곳한 모습, 뭔가 이렇게 살짝살짝 가리는 듯한 그런 그림들이 그려졌는데 지금 보면 너무나 도발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당당하게 자신의 몸을 드러내면서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누드라고 하는 말은 미술사에서 나온 용어이기는 해요. 근데 누드는 벗은 몸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상화된 몸이고 정돈된 몸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네이키드,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완전히 그냥 뭔가 무장해제된 그런 여성의 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의 누드화랑은 약간 다른. 네, 다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페인에서 바로 전에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누드화가 있는데요. 그거는 차마 여성의 앞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고야의 시대에 와서는 프란시스코 고야는 이렇게 여성의 앞모습을 보여주는 누드화를 그리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는 이 옷을 벗은 마하가 먼저 그려지게 되고요. 이후에 몇 년 지나서 옷을 입은 마하가 다시 그려지게 돼요. 이 작품은 당시 총리이자 재상이었던 마누엘 고도이가 주문을 해서 그려졌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가 누드화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아니면 벨라스케스의 누드화까지 티치아노의 누드화 이런 것들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프란시스코 고야한테 당대의 누드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하고 그의 재산 목록에 이 그림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작품의 제목도 옷을 입은 마하, 옷을 벗은 마하 이렇게 되기 전에는 그냥 여성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번역되거나 해석되거나 하면서 마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걸 텐데 마하는 여성의 이름은 아니고요. 고유명사는 아니고 그냥 일반 명사예요. 마하, 마호. 그래서 스페인에서 그렇게 신분이 높지 않은 일반 평민 정도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 집시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옷을 조금 옷 입는 데 조금 신경을 더 써서 그렇게 다녔다 아니면 유행을 선도했다 이렇게 되는 옷잘 입는 젊은 여자 아니면 젊은 남자 이래서 마호, 마하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번역이 다르게 되면서 의미가 꽤 매력적인 여자, 요염한 여자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 여인의 정체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당대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이 그림 속에 여인은 도대체 누구를 보고 그렸을까?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누드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누구를 모델로 했을까로 해서 호사가들의 입에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프란시스코 고야와 썸을 탔는지 뭔가 사랑을 나눴다라고 하는 알바 공작 부인으로 알려지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알바 공작 부인은
예, 지체가 높은 귀족 부인이었고요. 예, 프란시스코 고야는 궁정 화가이기는 했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고 그 둘이 만났을 때는 이미 고야가 50세 때, 그 다음에 알바 공작 부인은 33살 때에 17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고 신분의 차이도 꽤 있었고요. 그렇게 됐는데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는 알바 공작 부인이 예, 1802년에 죽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또 좀 맞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아니면 마누엘 고도이가 또 정부가 있었대요. 애인이 있었는데 네. 예, 그녀의 모습을 모델로 해가지고 예, 고야한테 의뢰를 해서 저 누드화와 그다음 옷을 입은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다. 뭐 아니면은 그냥 고야가 상상하는 아니면 집시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많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작품에서의 알바 공작 부인을 고야가 네, 이렇게 그린 초상화가 또 있거든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고야의 마하 연장 모델로 추정이 되었던 알바 공작 부인의 초상화예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고야가 그녀의 초상화를 두 점 정도를 그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33살에 굉장히 아름다웠을 때 모습으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고요. 빨간색 리본을 이렇게 머리에도 하고 있고 가슴에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저 아래쪽에 있는 강아지 꼬리 쪽에도 빨간색 리본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네. 아마 이게 33살 때의 모습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보면 그녀의 손가락이 땅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 보이시나요? 네, 그 밑에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네. 알라 듀케사 데 알바,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데 고야, 1795년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해에, 그래서 고야의 사인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뭔가 고야의 암시인가? 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사인인가? 네, 그런 것처럼 보여지게끔 저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좀 해석이 좀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네, 그렇게도 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다음에 2년 뒤의 모습으로 한 점의 초상화를 더 그리게 됩니다. 바로 이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는 알바 공작 부인의 초상화인데요. 사실 이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알바 공작 부인은 이 그림을 그릴 때 35살인데요. 바로 1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상복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알바 공작 부인이 남편과 사별을 한 다음에 마드리드에 있지 않고 안달루시아의 뭐 세비야 쪽에 있는 그녀의 별장에 가서 한동안 지냈다고 하는데 그때 고야가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때 고야가 알바 공작 부인의 평소의 모습을 드로잉으로 많이 그린 작품들이 지금도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꽤 각별했을 것이다. 같이 지냈다. 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고야와의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제 각색돼가지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녀의 손가락이 땅을 가리키고 있고요. 네, 그렇네요. 바로 솔로 고야라고 써져 있습니다. 땅에는 그렇게 되고 손가락에는 두 개의 반지를 끼고 있는데요. 네. 다 인그레이빙이 되어 있어요. 커플링처럼 하나는 알바, 하나는 고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게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고 그들 사이에 뭔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었죠. 또 고야의 짝사랑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네. 그건 이제 화가의 마음이니까요. 아니면 연정을 품었던 것들을 저렇게라도 이제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나중에 에피소드로 알바 공작 가문에서 자기의 이제 자신들의 선조가 계속 이렇게 후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들이 굉장히 듣기 싫었는지요. 나중에 알바 공작 부인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두개골의 형상과 옷을 벗은 마하에 나오는 그 작품 속의 모델의 그 두상을 조금 비교를 하면서도 자기 조상이 아니고 다른 여자다라고 하는 걸 꽤나 이렇게 밝히고 싶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그것들을 이렇게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알바 공작 부인에 대한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프란시스코 고야의 이 옷을 벗은 마하는 나중에도
꽤 많은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스페인 회화사를 통틀어 봐서도 이렇게 여성의 누드화를 그린 예는 극히 극소수에 달하고요. 바로 이전에 벨라스케스가 그린 거울 속의 비너스라고 하는 여성의 뒷모습을 그린 누드화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탄생한 최초의 누드화이고 여성의 앞모습을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가톨릭 국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엄격한 가톨릭 교리에 있어서 당대의 스페인은 종교 재판이 굉장히 많이 열렸고요. 실제로 뭐 마녀 재판, 뭐 화형식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바로 이 작품으로 인해서 고야가 종교 재판소에 서게 됩니다. 그때 고야가 얘기한 것이 벨라스케스도 누드화를 그렸다. 비록 뒷모습이긴 했지만 여성의 누드화를 그렸기 때문에 자기는 선배 화가를 따라서 나도 한번 누드화를 그려보고자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화는 면하고 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 옷을 벗은 마녀는 한동안 종교 재판소에서 압류를 해가지고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1900년대 넘어와서 프라도에 이 작품이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일반인들이 이 작품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강연의 내용인 스페인 미술의 특징을 조금 정리한다라고 하면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스페인은 분명 미술 문화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들은 선진국이었던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를 모범적인 답안으로 생각하고 많은 모방과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스페인만의 회화적인 세계를 전개해 나갔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정점에 있었던 중요한 화가들이 오늘 말씀드린 엘 그레코, 디에고 벨라스케스, 프란시스코 고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왕실의 주문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고요. 교회의 주문을 받은 종교화도 그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왕실풍의 취향이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그쳤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 화가였을 텐데요. 결국에는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갔습니다. 자신들의 시선, 자신들의 회화 세계, 로 해서 독창적인 작품들을 제작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화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소재 또한 미화나 포장들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화가의 눈을 통해 보는 꾸밈없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현실에 충실한 사실적인 사건의 전달 및 고발의 태도로 화가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스페인 미술 세계로의 초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교수님 강의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스페인 미술관에 다녀온 느낌이 들었어요. 아, 네. 시간 가는지 모르게 들었네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떤 스페인 화가를 가장 좋아하실까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아, 네. 원픽만 하라는 거는 저한테 너무 가혹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네,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들이 워낙 많고 그들의 네. 작품 세계 정말 다 사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화가들의 이야기, 작품의 이야기가 처음에 알았던 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파블로 피카소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아, 애인이 되게 많았다, 여자들을 많이 그렸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공부를 하니까 이 파블로 피카소도 사회 고발적인 그림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예, 현실 참여적인 작품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에서도 또 다른 파블로 피카소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네. 뭐 오늘 언급한 뭐 디에고 벨라스케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림이 명작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네. 네. 오늘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네, 정말 스페인스럽다, 스페인답다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바르셀로나 네. 출신의 네. 호안 미로라고 하는 호안 네, 초현실주의 화가인데요. 네. 바로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의 그 포스터? 네. 네, 그 디자인을 한 화가예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몬주익 언덕에 그의 미술관이 있기도 한데요. 네. 정말 태양과 정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네, 그의 굉장히 밝은 그림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곳이기
작곡도 하거든요. 그래서 호안 미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네요. 네, 이 스페인 미술이 다른 나라 미술과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스페인 미술이 가진 특징이 개방성, 포용성.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프라도 미술관의 예를 들기도 했는데요. 다른 서양 유럽의 다른 미술관들을 갔을 때는 아, 우리나라 것이다. 자기네 나라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 취해져 있는 미술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 정말 아, 이렇게 개방적이고 포용성이 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나라들의 미술을 자기네들이 주문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집도 하면서 자기네 나라의 미술 전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스페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개방적이고 또 습득도 잘하고 그런 다음에 물론 후발주자로 해서 그 출발은 조금 늦었겠지만 나중에 스페인의 전통을 세워나가면서 현대미술계에서도 스페인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리고 전통도 있지만 혁신적인 시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2년 전에 프라도 미술관이 200주년 기념으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조금 하거나 아니면 홍보 영상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냥 과거의 그림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들을 가지고 무용단을 초청을 해서 무용 공연을 한다던가 플라멩코를 공연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콜라보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옛날의 그림? 그냥 죽어있는 그림이 아니라 현대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또 재해석되고 계속해서 뭔가 용광로처럼 그 안에서 계속해서 끓고 있어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던가 아니면 더 다양하게 다른 예술의 세계로 더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작품이 계속 새롭게 변화하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스페인에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강연 덕분에 제가 스페인에 직접 여행한 기분도 들고요. 정말 미술관에 다녀온 느낌도 납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품보다 그림 한 점. 얼마 전 열린 국제 아트페어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했죠. 요즘 밀레니얼 세대는 그림에 투자하는 일명 아트테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수익률도 중요하겠지만 예술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도 뒷받침되어야겠죠. 아트테크가 예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세계 공동체 씁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Yo quisiera poder aplacar una fiera terrible. Yo quisiera poder transformar tanta cosa imposible. Yo quisiera decir tanta cosa que pudiera hacerme sentir bien conmigo. Yo quisiera poder abrazar